안녕하세요. 이쑤들 희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쑤들이 너무 궁금하다고 요청을 많이 주셨던 조르지오 아르마니 신상 파운데이션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번 백화점 파운데이션 리뷰할 때 디자이너 리프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세미매트한 질감이라서 수부지 피부한테 추천을 드렸었는데 브랜드 홈페이지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촉촉한 라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서 이쑤들이 좀 의아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건성 피부인 제가 다른 촉촉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비교했을 때 확실히 세미매트한 느낌이 들었던 제품이라서 여전히 제 의견은 동일합니다. 제가 이 제품도 홈페이지 정보가 아니라 제가 진짜 느낀 찐 리뷰를 남기고 싶어서 브랜드 행사장 가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진행했고 행사장 가서 제품 설명도 자세히 듣고 다시 테스트해보고 근데도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두번 넘게 테스트를 다시 진행했고요. 오늘까지 총 다섯 번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저의 솔직한 리뷰를 정리해왔습니다. 오늘도 소신 있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기존의 디자이너 리프트랑 동일한 디자인으로 파란색 로고가 박혀 있는 제품인데요. 제형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보였어요. 디자이너 리프트는 묽은 제형인데 디자이너 글로우는 조금 더 쫀득한 제형입니다. 제가 브랜드 팝업 가서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디자이너 글로우 제품은 스킨케어 성분이 71%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디자이너 리프트보다 조금 더 제형이 쫀득한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색상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디자이너 리프트랑 디자이너 글로우는 색상에서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똑같은 1.5 컬러를 소목에 발색했을 때 디자이너 리프트보다 디자이너 글로우가 조금 더 밝은 상아빛이 돌고요. 근데 제 기준에서 한국인이 가장 예쁘다 생각하는 맑고 뽀얀 상아빛을 가진 파운데이션이 헤라 글로우 파운데이션인데요. 헤라 글로우의 21N 컬러랑 같이 비교했을 때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노란기가 조금 더 있는 파데였어요. 홈페이지에서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1호 컬러가 13호, 17호 추천 컬러로 뜨는데요. 백화점 제품들을 다 비교해보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한국인이 아는 21호 컬러보다 조금 더다 톤다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한국인 기준으로 제가 색상 분류를 다시 해봤는데요. 1호 컬러는 20호, 21호 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1.5 컬러는 노란빛이 있는 게 특징이라서 웜톤 21호, 22호 분들 추천드리고 1.7호 컬러는 붉은기가 꽤 강하게 보이는데 얇게 바르면 또 화사하게 발색되는 컬러라서 쿨톤 분들께 추천드려요. 대신에 빨간 색상에 트러블이 많고 홍조가 많은 분들은 쿨톤이더라도 조금 더 옐로우 베이스나 상아빛의 베이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75 컬러는 핑크랑 오렌지빛이 있는 톤 다운된 컬러라서 쿨톤 24호 분들 추천드리고요. 3호 컬러는 23호 웜톤 피부 추천드립니다. 4호 컬러는 24호 추천, 5호 컬러는 25호 추천드릴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홈페이지에 있는 컬러보다 한 톤씩 어둡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커버력 한번 비교해 볼게요. 디자이너 리프트랑 디자이너 글로우 두 제품 다 커버력이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에요. 글로우 제품이 제형이 조금 더 쫀쫀해서 그런지 살짝 더 높았습니다. 그럼 이제 발색샷 보여드릴게요. 제가 행사장 가기 전에 발색을 해봤는데 기존의 디자이너 리프트는 제형이 얇아서 스파츌라로 발랐을 때 정말 얇게 밀착되는 제품이고요. 속이 투명하게 비치는 제형이었어요. 디자이너 글로우는 조금 더 쫀쫀한 제형이다 보니까 스파츌라로 발랐을 때 디자이너 리프트보다는 조금 더 도톰하게 발리는 제형이라서 디자이너 리프트를 두 번 레이어링할 때 나오는 커버력이 이거 한 번 발색할 때 나오는 커버력이랑 좀 비슷했어요. 그리고 글로우 제품이라서 그런지 얼굴에 은은하게 광이 나는데 이게 다른 브랜드 글로우 제품처럼 정말 촉촉하고 광이 물광처럼 차르르 돌기보다는 조금 더 실키하게 광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휴대폰 묻어남에서는 두 제품 다 묻어남이 굉장히 적어서 역시 조르지오 아르마니 밀착력 너무 좋다 했던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력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이날 오전 8시에 메이크업을 하고 오전 10시쯤에 밖에 나가서 거의 저녁 8시, 10시쯤에 사무실에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침부터 행사장 갔다가 소속사 미팅 갔다가 정말 분주하게 돌아다녔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광도 차례를 돌고 다크닝도 없고 너무 예쁘게 유지가 됐는데 미세하게 속건조를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디자이너 리프트는 지난번에도 속건조가 있어서 크게 놀라지 않았는데 디자이너 글로우도 건성인 제가 한겨울에 썼을 때는 조금 건조함이 느껴졌어요.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첫 번째 테스트할 때는 글로우 제품이라고 해서 기초를 너무
너무 무겁게 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녹아내릴 것 같아서 기초를 적당량으로 발라줬는데 그때는 미세하게 속건조가 느껴졌고 약간 눈가랑 팔자 부분에 갈라짐이 살짝씩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테스트할 때마다 기초양을 조금씩 늘리면서 테스트를 했고 오늘 다섯 번째 테스트할 때는 크림 미스트랑 앰플 그리고 크림까지 소량씩 레이어링 해주고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발라줬더니 오늘은 갈라짐 하나도 없이 너무 예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수정화장 한 번도 안 하고 10시간이 지난 상태의 피부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글로우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광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오잖아요. 유분기가 올라오면서 번들번들 거리는데 오늘 파우더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매끈하게 실키하게 은은하게 광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성인 피부가 지금 계절에 쓸 때는 기초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차곡차곡 쌓아서 건조하지 않게 한 상태에서 발라주시면 지속력이 아주 좋고요. 오히려 봄, 가을에 건성 피부가 좀 데일리로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저는 디자인은 리프트보다 조금 더 촉촉한 걸 좋아하는 수부지 분들한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건성도 기초 잘하면 충분히 예쁘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제품 고르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사람마다 건성의 기준도 되게 다르거든요. 똑같은 건성이 3명이 모여도 제 기준에서는 수부지한테 추천해드리는 게 이분한테 맞을 수 있고요. 이분한테는 제가 추천드리는 것조차 더 건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관적으로 저도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건성이고 저한테 건조한 것들은 수부지를 추천해드리고 저한테 정말 촉촉했던 거는 악건성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제품을 기준으로 고르시면 좋아요. 내 피부에 정말 잘 맞았던 베이스를 제가 뭐라고 추천을 하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이너 리프트가 저한테는 건조했기 때문에 수부지한테 추천을 드린다고 했는데 B 채널에 가서 봤더니 이분도 건성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디자이너 리프트가 되게 촉촉하다고 하네? 나도 촉촉했는데. 그럼 이분과 피부 타입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제 채널에서 리뷰를 보실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건성이더라도 제 채널에서 제가 수부지 추천드려요 라고 하는 거를 눈여겨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크리에이터들마다 리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맞았던 제품을 하나를 기준으로 그 제품을 누구한테 추천하는지 보고 기준점을 삼으시면 됩니다. 무튼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 건성인 제가 썼을 때는 디자이너 리프트는 약간 초여름 이럴 때 잘 쓸 것 같고요. 디자이너 글로우는 봄, 가을 잘 쓸 것 같고 겨울에는 조금 더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랑 믹스해서 써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